오늘 박 의원님의 그 경제에 대해서 대박한 지식으로서 우리 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도 지금도 책을 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생각의 전환이 와야 응?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응? 각 조직의 지도자들의 의식 구조 거기 따라서 응? 바뀌고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응? 강자보다는 약자들에게 어떻게 사회복지 대책을 짓냐에 따라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도시국가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도시국가.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뭐, 결국, 그러려면 교육이 중요한데, 결국은 저는, 대면지 대교가 교육인데요.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인성. 각 민나라가 지금, 뭐, 서로 외야 간에 뒷받침하는 거는 그 격진이 인성이, 인성은 그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의 좋은 인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인데 인성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창의 교육. 그 다음에는 창의 교육을 하라서 뭐 도전과 성취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해야 그것이 삼일체가 돼야 올바른 그 최고 등급을 받는 지도자를 창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 진정한 위대한 대한민국 창조의 기틀은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면 좋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진보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서 서거하시기 전까지 쓰시다가 책 완성하지 못하셨던 책입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은 본인이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인권 변호사를 했더니 안 되더라. 야당 정치인을 했더니 안 되더라. 여당 정치인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대통령을 했는데 뜻대로 안 되더라. 이제 퇴임하고 시민에서 봤더니 결국 사회의 큰 변화는 시민들의 합의가 바뀔 때 가능하더라. 이제 시민으로 돌아왔으니 시민들과 함께 그 합의를 바꾸는 작업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 책을 거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쓰셨고 민주주의 2.0이라는 전자토론 게시판도 만드셨죠. 근데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게시판은 굉장히 악성 댓글들로 넘쳐나고 폐쇄를 하시고 책도 다 완성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뭐 맞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바뀌어야 큰 틀에서의 사회적 변화가 가능합니다. 또 그걸 또 추동하고 또 그걸 잘 또 따르고 이런 것에 하나의 정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 과정으로 가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독일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데 김두리 교수님 말씀으로는 독일이 이제 전후에 이런 그 국가의 형태와 내용을 갖춘 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내용도 있는데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노조가 여러 가지 돈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지출하는 항목 중에 가장 큰 돈이 교육 관련된 돈이라고 노조원들과 시민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다른 합의가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규 국가에서 그런 게 다 달성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런 정당에서 여러 가지 교육 기능이 좀 활성화돼서 정당 차원에서의 교육 기능들도 적극적으로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김동준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밀도가 우리나라랑 이제 낮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런 정당이나 시민단체나 노조나 이런 데 참여해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가짜 뉴스에 취약하고 가짜 뉴스에 취약하고 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에 이제 취약하게 노출이 된다. 그래서 그런 밀도 자체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교육
책을 많이 활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뭐 토론도 하시고 같이 책도 읽으시고, 꼭 정규 독과 바뀌기를 기다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독서 토론문도 하시고, 뭐, 신문 같이 읽기, 뭐 한겨레 조선 같이 읽기, 뭐 이런 걸 주변에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정당 차원에서 교육 트렌드를 좀 이끌어 나가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럼 이제 가치로 걸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연대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부모의 압박이나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민주당에서 어떻게 품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 초년생부터 아직까지 죽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어도 자녀 계획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정당 차원에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을지로위원회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좀 그쪽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당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청소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는 게 필요하다는 비전도 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좀, 물론 그게 뭐 선지자처럼 이런 게 있으시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다 참여해서 좀 그런 비전을 만드는 과정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수립된 비전을 좀 내고 그걸 밀고 나가기 위해서 같이 연대를 좀 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 루즈벨트 아시죠? 루즈벨트. 루즈벨트가 이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그 전에 한 60년 정도까지는, 정확한 제가 기간은 들어왔는데, 한 60년 정도 기억하는데, 미국 민주당은 굉장히 미국에서는 근소한 정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정당, 약한 정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공황이 터지고 나니까, 대공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공화당은 이제 시장에 불개입하는 원칙으로 하니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 국민들이 에이씨 모르겠다 공화당 아닌 것 같고 너 한번 해봐라 라고 뽑아서 엄격결에 당선이 된 게 루즈벨트라고 하더라고요. 루즈벨트가 당선되고 나서 뉴딜이라는 걸 하겠다고 했어요. 뉴딜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3R로 대표되죠. 레스큐, 리포, 그 다음에 리폼. 근데 핵심이 사실은 그 리폼에 담겨있고 그 리폼을 통해서 뉴딜 연합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정상스럽지 않게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소외됐던 그런 숫자가 많았던 노동자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을 할까요? 와서 딱 민주당 옆에 쓰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도 신흥하는 중화학공업 자본들이 있었어요. 그 중화학공업 자본가들도 커나갈 수 있는, 국제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죠. 그리고 흑인이라든지 이런 소수의 인권들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래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자본가, 뭐, 인권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던 사람이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 중심으로. 그걸 뉴딜 연합이라고. 뉴딜 연합이 탄생된 후 거의 70년간 미국 민주당 선거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때가 미국의 황금기였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 아시죠? 그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불법적으로라도 미국에만 가면, 네. 최소한 TV 두 대, 냉장고 두 대, 자동차,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꿈의 나라,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 루즈벨트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최고 구간에 소득세 90% 이상 걷어가는 것도 있었어요. 대압축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깡통을, 빈 깡통을 위에서 밟으면 어떻게 돼요? 위하고 아래 어떻게 돼요? 딱 붙죠. 소득 상위층하고 하위층이 딱 붙어있던 대압축의 시대. 미국 최고의 전선. 유대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다생겼 저는 민주당이 몇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그런 연합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법.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노동하시거나 물건을 파시는 분들 중에 내가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중소기업조차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걸 저희가 전면에 내걸고 싸우고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 민주당 옆에 서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하겠다, 또 해내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민주당이 뭔가 하는 곳이고 또 저쪽과 같이 하면 뭔가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겠죠. 그런 역할을 올해 내에 안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표를 더 달라고를 수가 없거든요. 이 180석을 갖고도 뭘 했는지 모르겠는 정당이 아니, 한 번만 더 밀어주시면 저희가 그때라도 한 번 더 할게요. 야, 그건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내어보고 전대표에다가 나섰지만, 왜냐면 대표님 때문에 성적으로 떨어지고, 지난번에 커졌거든요. 뭐 슬슬슬 말 나오는데, 이낙연 안 찍습니다. 이재명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맞습니다. 원장의원이 적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침은 지도부가 간다고 지침이 나왔었어요. 뭐 다 간다고 이런 지침은 아니었고요. 아마 그 지침 때문에 또 판단을 뭐 안 가도 되나? 안 가는 게 맞나? 라고 판단하는 의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핑계입니다. 그럼 결정적인 고민할게. 지도부만 갈 게 아니라 한 마음을 보여줬어야죠. 그 박주민 의원님이 부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기 많이 일하시는 거 수고하신다는 거 정말 잘 아는데요. 박주민 TV 유튜브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교육해 주신 거요. 상위 10%가 66%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기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 자영업자가 창업하면 5년 만에 4명 중에 3명이 망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저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재벌 독과점을 갖다가 오히려 법인세에도 감세해주고 저기 부동산에 오히려 수십조를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 매물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보니까 경제를 갖다가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동산에 묶어두는 거잖아요.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소상공인이나 노동자에게 그만큼 수십조를 투자하면 경제가 더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부동산에 돈을 묶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가 오히려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만히 민주당에서 보고만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민주당에서 그걸 더 이렇게 비판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아무도 비판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간 또라인데 또라인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비판 좀 해주세요. 비판의 목소리를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아닌 거죠. 비판은 내죠. 언론에 안 나왔을 때. 의원들이 논평을 하기도 하고, 상임위 할 때 얘기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뭐 경제정책이든 노동정책이든 하죠. 예. 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전파가 됐는지, 뭐 등등등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부분이 있지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의원총회에서 마음을 담고 오고 계신가요?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으로 입법이라는 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으로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극히 제한된 것이고요. 입법으로 하는 경우도 아시다시피 뭐 국회 구조가 저희가 의석수가 많긴 많지만 뭐 법사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이트하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어떤 색깔을 낸다든지 무슨 정책의 속도를 낸다든지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당의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무엇을 하기 위한 정당인지가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부 정리가 좀 안 되는 측면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답답한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회 구성원 중에 항상 말하는 사상이 계층,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좋은 시가 뭔지, 내가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나한테 더 좋은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사실은 제법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속에 있어야 되는 분명한 분들일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교육의 기회를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민주당 차원에서 방안이 있을지, 사실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잖아요. 많이 보수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당신들한테 더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기회들을 당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여유가 없고 정신이 없죠. 그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거나 교육이나 심지어 뭐 안전망의 대부분도 시장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지출이 워낙 낮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구매한다는 건 뭐예요? 소득이 있어요, 구매라는 거. 소득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계속 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없고 여유 없는 삶을 사는 거고 그 제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윤용식 교수님이란 분이 예전에 이제 스웨덴에 가서 스웨덴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서 아 여기 젊은이들은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리들은 우리 청년들은 별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 있다 있다 어, 뭘 제일 고민해요 그랬더니 아, 세계 평화와 기후 위기를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죠. 개선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해야 되고 유튜브도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독자적 유튜브 채널을 어제 개국했어요.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일 수도 있는데 당의 규모와 또는 국회의원 숫자와 상관없이 당직자는 100명은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에서도 정해진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뭐 이것 기본적인 업무도 하고 새로 발생된 수요도 충당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런 한계들도 조금씩 제도 차원에서 보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부산이 원래 이렇게 뜨거운 아, 그 민주당원이지만 이렇게 활동처럼 이렇게 오는 거는 처음인데 진짜 100% 박주민 의원님에 대한 팬심으로 왔는데요. 그 저기 사전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사전 질문 했는데 네.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질문을 봤어요. 네. 그냥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와 그다음에 민주당원으로서 주변에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당에는 박주민 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약간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계실 건지 뭐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 이런 전반적인 그런 걸 저는 을지로 위원장 돼서 이제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보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을지로 의원은 인기가 없나 봐요. 근데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자주 가고 민원 관련돼서 플레이니까 회사 측 막 불러다가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올해 내에 우리 당이 정책적으로 집중해서 아주 막 속가도 내고 사람들을 우리 당 중심으로 모을 수 있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어요. 대표님하고 저 만나면 주로 그런 얘기예요. 뭘 하나 좀 쨍소리 나게 해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모든 당의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큰 싸움을 필요하게 정말 필요하고 너무 필요하거든요. 너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내용들 준비하고 이런 작업도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세월호특위 위원장이니까 새로 세월호특위 또 구성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불거장도 회의도 했고 차관 해수부 차관을 불러다가 업무 보고도 다 듣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 수습 담당이라서 가족분들이 원하시기 소통 공간 마련인데 지금 정부가 그 공간의 후보지 자체를 굉장히 흡수하게 제공하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가족분들 선택지가 좁으니까 선택이 안 돼서 그 용산 쪽에 있는 우리 부위원님들 이런 분들과 같이 그 추모 공간이나 소통 공간이 될 만한 후보지들 물색하고 제가 직접 가서 페이스북에 보면 올라왔잖아요. 밤에 제가 가서 직접 가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시장은 제가 후보소통위원장 해달라고 해서 어제 유튜브 채널 준비해서 대국 행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언론에 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은 뭐 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일은 하는데 아무데서 잘 그런 안타까움은 있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5, 6월 달에는 진짜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이런 꿈을 설명하잖아요. 막 크게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번 싸움을 벌여보는 그 정부도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시장 자유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시장 자유를 맡기겠다는 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애들 김호준 맡기겠다는 거예요. 김호준이나 좀 잘 돼서 한번 싸움을 벌여보고 싶은데 그런 꿈을 막 당직자들에게 얘기하면 당직자들은 안 될 겁니다. 이랬는데 어떻게든 대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박주민 언님 강의에서 제가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양극화 부분 이야기하실 때 상위와 하위의 소득 격차 그리고 가정과 기업의 배부 문제 그다음에 상위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여성과 남성 부분도 조금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다 동의하고요. 여기서 지방과 수도권 요 격차 부분도 좀 포괄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전체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방 발전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큰 틀에서 함께 넣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였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극단적인 경쟁 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 집중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낙연 대표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그 선거운동하면서 돌아다니면 각 지역이 각 지방이 자기네 지방이 다 소멸해가고 수축된다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부산 경남 이쪽은 다른 지역은 마치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시고 서남 쪽 가면 경남은 좀 나은 것처럼 얘기하시고 근데 다녀보면 다 그렇고 수도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시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힘을 좀 합쳐서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보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고 폴 콜리어라고 하는 영국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한테 큰 영향력을 정의란 무엇인가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 도시가 사실은 집중되면서 효율성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중의 이익을 누린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갉아먹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에 따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자. 어느 정도까지 부과한다고 해도 이 집중도가 훼손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한 집중도가 훼손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조금 더 세금을 높게 매기는 거예요. 집중의 이익을 누리는 산업이나 그런 분야에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는 5국 상태 얘기했잖아요. 5국 상태 5개의 메가 단위와 3개의 특별자치도 그런 구조로 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도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한쪽에서 원자력이나 이런 걸로 대규모로 전기를 생산해서 고압 송전소로 서울로 보내는 게
서울을 먼저 만들지 말고 서울에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그냥 먼저 질문을 드리게.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 주세요. 부산에 지금 의원 한 명도 없고 구청장 한 명도 없이 영당 부족습니다. 모든 게 올 수도 있어. 수도권 마피아 때문에 받을 것 신고한 착공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세 명만 유일하게 있는데, 단 이 세 분이 내년 4월달에 생존할지 불가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남에 대한 정책 아젠다 주시지 않으면 옛날 우리 3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듯이 그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강화 보면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지방인가 내가 몰라. 다독구가 필요 없어. 우리 인천공항 비행기 타고 가. 국민힘도 마찬가지지만 전 다 주소가 서울이 다 됐습니다. 다독구가 비행기 안 탑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별 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내년 4월달에 경남이나 구리경에 800만이 잡혀있는 다득도 신고항을 통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주시지 않으면 내년 4년 선거에 4월달 선거는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건 국회의원들 좀 170명 분들이 지방을 좀 살리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실제로 위원장님이시니까 제가 어떤 제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육진 의원님 그런 건 아닌데 전달 좀 하고요. 당연히 그런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전국협력위원 단장제 해요. 자꾸 이거저거 하라 그래가지고 하는 일은 많아지는데 힘들 수 있어. 다 비단나는 거. 권한은 없고 책임만 많아. 자꾸 하라 해서. 나중에 보답받을 겁니다. 협력위원단 사업을 통해서요. 좀 국회의원들 없는 지역을 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선거법 개정안을 좀 냈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중선거구제입니다. 정확히 대선거구제가 아니고 중대선거구제라는 언어로 이게 좀 바쁘게 오염되면 안 돼요. 이건 중선거구제고 여러 문제가 있고요. 저거 대선거구제라고 하려면 6명에서 10명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선거 선출 방식을 6명, 11명 정도의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그 지역에 비례로 하고 비례 방식으로 정당 투표도 가능하고 정당이 추천한 사람들에게 개별 투표도 가능하고 하여튼 정당으로 투표를 모아서 그쪽 정당이 얻은 지지율 그 권역의 의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이 제가 아까 내려오면서 여쭤봤더니 한 33에서 36% 지지율이 나온대요. 그러면 대체로 통치면 아무리 못 나도 33에서 36%의 국회의원은 무조건 나오는 걸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거기서 거기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좀 넓게 뽑아서 한 번이라도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면,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시 안 뽑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권역별로 가면 적어도 이제 그 우리가 당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적어도 우리 당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해서 한번 그렇게 경험해보면 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뭐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하더라 깨끗하게 하려고 하더라 이러면 좀 더 그 우리 이 경남 지역이나 부산 지역에서 더 발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거제 제가 발의했으니까 좀 통과될 수 있게 한번 열심히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또 혼자 떠드는 건 아닌데 그것도 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30년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 대학 들어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한 반반씩인 것 같거든요. 우리 쪽 세 번, 저쪽 세 번. 김영삼 대통령은 부산이니까 야권 쪽에 조금 더 가까웠다 이렇게 치면 오히려 더 높은 많이 이제 잡았는데 아까 이제 보여주실 때 옛날 데이터도 있었고 뭐 이렇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지난 30년 동안 쭉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왔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민주당에게 절반 줘봤는데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선택지를 한번 골라본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들으면서도 아까 이제 우리 그 민주당 의원님들 유능하고
그 사회를 좀 도움되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잘하는 걸 알면 우리를 찍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모르셔서 안 찍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요. 저희들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똑똑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무죄이론으로 퉁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퉁친 적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민주당은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할 세력인지, 그 다음에 국힘당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저희들도 명절 때 어른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좋을 것 같고, 네. 선거에도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게요. 그 서울 지역을 보면 강남 3구 쪽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들어서 그 투표 성향이 약간 좀 더 계급적 방향으로 흐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 가격 유지 및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사회안전망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본인이 시장에서 여러 노력을 통해서 자산을 구입하고 또 자산가격 상승으로 노후도 대비하시고 자녀교육도 책임지시고 자기 안전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이제 구조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더 심하죠. 그게. 근데 그런 게 흩어지지 않았는데 자산에 대한 욕구를 줄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거죠. 하여튼 근데 그런 투표 경향과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투표 성향과 경향이 나타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민주당도 그래서 선거 때 되면 종부세 완화라든지 그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돌파하려면 좀 더 그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는 세금 오히려 또 더 걷는 게 맞다, 지금은. 라든지, 안전망을 지금 더 갖추는 것이 여러 가지 혁신이나 사회의 활력을 위해서 더 좋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과 설명이 필요한 단계고, 거기에 그러면 또 부합하는 우리 정당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뭐, 안전망을 갖춰야 돼. 근데 민주당이 그거 하는 정당이야? 내가 봐도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던데? 이러면 거기에 설득되더라도 우리당은 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또 일치시켜야 되는 작업이 있는 거고요. 그런 고민과 노력들을 계속 저희들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의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님의 부산시당 토요정치특강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그럼 젠파랑 구독자님들 다음에 또 봅시다.